구글라고 되지 못해도 구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무려 2년 다 돼서 첫 수익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걸 들고 서학개미가 돼서 테슬라를 사러 가야겠다. 유린이네, 유린이.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일로 인사하게 됐죠? 됐어요. 자, 오늘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해피 뉴 이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가게 살림이 포트윈이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저희의 지금 누적 수익이 45불. 우리가 100불이 넘었다는 거에 엄청 감탄을 해야 하는데 100불이 넘어야지만 저희는 이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되는 거지. 구독자 여러분 많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게 살림의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보면은 우리 킨들 친구들 21불 킨들 두 개 합쳐서 한 40불 정도. 아, 두 개가 있구나 킨들이. 100불 교체하는 게 10불 정도 됐네. 지폴드. 아, 내 이 지폴드 때문에 실월가 너무 많아. 그래서 6불이나 벌어줬네. 구독자 1000명 이것도 5불이나 받네 사람들이. 크루즈. 아, 감사합니다. 박수. 짜라란. 총액이 100불 이상일 경우에 월별 지급. 지급 기준에 100%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빨간 불이 결제 수단이 없어가지고는 우리가 돈을 못 받고 있어. 108불을 받기 위해서 결제 수단 등록을 해야 되고 은행 외화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소소하게 100불 받는 사람들한테는 SC제일은행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300불 미만에 대한 은행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더라고. 또 SC제일은행의 외화 통장은 모바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SC은행 어플을 깔면 미리 내 얼굴이 나오네. 아, 그래? 원화 통장을 먼저 개설을 하고 원화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원화 통장을 한번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로리 띠로리로 시간이 안 돼. 9시 전에 해야 되는구나. 9시 딱 지났네. 정확하게 9시 3분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외화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화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화 계좌를 만드는 거는 뭐 알아서 그냥 하면 되고 굳이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품으로 들어가시면은 입출금 통장 외화 이렇게 있으면 딱 하나가 있거든. 외화 보통 예금 입출금 해서 신분증 촬영을 하면은 거래 목적 뭐 이런 거 적고 추가 인증 다 되면은 밑에 통화 선택이 있는데 여기다가 USD 선택을 해서 신청 완료. 외화 예금 계좌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했어? 외화 보통 예금이라고 해서 달러로 만들었어. 애드센스 들어가면 여기 지급의 보류가 걸려있습니다라고 뜨거든. 여기 작업을 탁 눌러 지급받으려면 유효한 결제수단을 선택하세요. 업데이트 결제수단 추가 내 은행 송금 정보 추가 예금주의 이름이잖아. 내 이름을 넣어주고 은행 이름은 스탠다드 차타드 퍼스트 뱅크 코리아 이걸 넣으면 된다고 하고 스위프트 코드라고 은행 고유 코드가 있더라고. 스위프트 코드는 이거입니다. 계좌번호는 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계좌번호를 두 번 입력하라고 하네. 저장 은행 계좌가 등록돼 있으니까 에드센스에서 메일이 왔다. 결제수단 등록은 당연하네. 지급받을 방법이 들어와 있죠 여기. 자, 이렇게 계좌를 등록하고 나면 상단에 있었던 빨간색 줄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1월 7일인데 과연 이 금액이 언제 제 통장으로 들어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등록해놓으면은 알아서 주나. 아, 진짜 뭔가 지급 버튼 같은 게 따로 없고 12월 수익 업데이트 되는 날에 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월급이냐 월급. 자, 여러분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저희 첫 번째 유튜브 외화벌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입금 됐어? 드디어 108불 대단한데? 원화로 무려 11만 7천원 저의 첫 외화벌이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지. 1월 7일에 은행계좌로 송금 이렇게 떴고 1월 11일에 요렇꼬롱 108불 센트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탁 들어왔습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한 이틀 만에 들어왔고 실제 날짜로는 4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무려 2년 다 돼서 첫 수익 1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걸 들고 서학개미가 돼서 테슬라를 사러 가야겠다. 유린이네, 유린이. 두 번째 또 100불이 들어올 때 한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롱.